아유, 저놈들은 그냥 까마득하네. 씨발, 아 진짜 꼬였네 꼬였어 이거. 아 강원도 산골이야 또. 아이 젠장 운도 지지리도 없지 그냥. 씨. 아우 냄새. 아 이거 무슨 냄새야. 씨 짜증나게. 아씨 아빠는 뭐 이런 곳에서 배웠겠다고 강제로 가라고 난리야. 씨. 어? 다른 놈들 다 그냥 부모들이 알아서 빼주잖아. 아 씨발 그냥. 뭘 야려봐 이 씨방새야. 재수없게 저리 안 떨어져? 어? 그냥 족도 비리비리하게 생겨가지고. 이야 신병이잖아. 반갑다 야. 강심장이, 야, 반갑다. 야, 넌 날 모르겠지만, 난 너 알아. 너 연예인이잖아. 난 니 나온 영화 다 봤다. 야, 이놈 봐라. 고참이 반갑다고 하는데, 야려보네. 야, 너 눈 까라. 눈 까라. 얘는 개념을 반말한 먹은 놈을 봤나? 야, 너 연예인이라고 지금은 무시하는 거야? 어? 야, 눈 까라. 눈 까라, 이 새끼야. 머리 건들지 마십시오. 에? 저희 아버지도 제 머리는 안 건드립니다. 야야 너도 이제 군생활 완전히 꼬였다 꼬였어. 동기가 완전히 꼴통이니 너도 이제 끝난 거야. 아유. 아. 야야야야 너 왜 그래? 아 오케이 오. 아, 어깨 너무 아, 어깨. 뭐라고? 뭐라고? 뭐? 어깨가 빠져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정장님 진짜 아니에요. 이거 제가 때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이거 정장 또 건드렸어요. 정장병장 아시잖아요. 저 때리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. 아유 진짜 또 건드렸는데 지금 어깨가 빠졌대요. 아유 닥쳐 이 개새끼야. 아유 고문관 새끼. 아유 미친놈아. 이놈병 새끼가 신병한테요. 어? 그게 아니에요. 죽어 개새끼야 죽어. 진짜 손만 댔어. 아유 어깨. 뭐야 이 새끼 너 지금 웃었어? 어차피 군대도 사람 사는 세상. 에? 웃으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정지호 병장님 아직 신병이라서 개념이 없었다. 야 이런 미친. 야 신병 새끼가 이따구를 기어올렸는데 씨발 개념이 안 잡혔으면 네가 가르쳐야지 하는 일이 뭐야 이 새끼야. 아유 그게 아니고요. 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신병이 자꾸 깨졌어요. 막 노려보고요. 막 말 안 들어요. 무서워 죽겠어요. 너 이 새끼 너 아무튼 조금 이따 보고. 야 거기 너 이병 기진맥. 뭐야? 뭐 뭐라 그랬어 지금 이 새끼? 어? 내 귀가 먹었나? 목소리가 왜 그래? 어? 이병 기진맥. 김창우이! 이병 기진우! 신병 목소리가 왜 이래? 어? 그게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었어. 야! 이병 기진맥. 야! 병기! 뭐야, 이 새끼? 어? 아야, 죽네, 죽어! 야, 너 어디 아파? 아닙니다. 그냥, 저, 허리 좀 아프고, 어깨 좀 빠지고, 괜찮습니다. 저, 무릎에 물 좀 차고, 기관지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유, 이 새끼? 어? 완전히 종합병원이구만, 씨발! 야! 그래도 용케 군대 왔어, 어? 하긴, 요즘에는 씨발, 뺑키 쓰는 개 니미 새끼들이, 어? 안 오니까, 너네도 알지, 어쩌겠어, 뭐. 그건 그렇고, 거기 너, 야! 폭력은 폭력을 부릅니다, 어? 아니, 무슨 쌍팔려 군대도 아니고, 민주군대 아닙니까, 민주군대!
뭐? 이 새끼 봐라. 야, 김창훈이! 이봐, 김창훈! 나 행복아님한테 작업 알려보고 하고 올 테니까 이 새끼들 주기하고 교육 확실히 시켜, 알았어? 예예 알겠습니다. 제가 아주 FM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. 예예 걱정하지 마세요. 아유 냄새. 아유 이거 뭐야, 이거 쓰레기야 뭐야 이거. 아유. 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 옷에 주기를 해줄 테니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, 알았어? 곰발. 야, 너 고참이 군번 하면 군번을 외워서 알려줘야지, 어? 너 지금 장가돼, 어? 군생활 꼬이고 싶어? 빡빡한 세상, 에? 편하게 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? 아, 미치겠네. 이 새끼 완전히 개념을 상실했구나. 야, 기진매, 너부터 하자. 너 군번 뭐야? 훈련소에 놓고 온 것 같은데요. 뭐? 군번 줄이 없어? 야, 이 새끼야, 너 개념 있는 새끼야 없는 새끼야? 아씨, 오랫동안 차 타고 왔더니 피곤하네. 아, 잠시 눕겠습니다. 에? 아우 씨발, 깜짝이야. 중단. 요, 신병이냐? 청은, 청은 어디 갔어? 어? 에? 뭐야? 빵! 하고 쏘는 총 말아, 총! 어? 어딨어? 없는데? 야, 야, 너희들 총 안 사왔냐? 너희들 이제 좆됐다! 야, 빨리 가, 총 사와, 임마! 어? 야, PX 가서 피돌이한테 달라고 하면 말이야. 신병이니까 특별히 싸게 팔 거야. 야, 저기 뒷문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PX 있거든? 거기 가서 빨리 사와. 고참들 알면 큰일 난다. 아 씨발 웃긴 새끼들. 야 세상에 총을 PX에서 사는 걸 믿는 새끼가 어딨어. 속아주는 척하니까 좋댄다 이 병신들. 야 너 고참들한테 걸리면 혼나. 빨리 가자. 야 에이, 괜찮아 이 새끼냐. 쫄기는. 에? 뭐야 이거 왜 안 나와 이거. 어? 야! 동전 좀 더 넣어봐! 추워! 문 닫어! 야, 비실이, 어? 너 몸이 정말 그렇게 안 좋냐, 어? 이 새끼가 뺑기는 씨발, 좋아 보이는데. 응? 프리디스크 좀 있고 어깨 자주 탈골되는. 아이씨! 아, 웃긴 새끼네. 너 근데 군대 어떻게 왔어? 어? 그게 저 저기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어쩌지 이거. 아이고 그지 개그지. 야 설마 너 보고 돈 내라고 할까봐. 어? 아이 소심한 새끼. 아저씨 여기 얼마야? 17,510원. 빨리 좀 긁어봐 좀. 아 우리 바쁜 사람이야. 보면 몰라. 이런 개시장놈 새끼, 최대한 빨리 긁어줘봐. 내가 상근이라고 무시하는 거야? 어? 여기가 사진인 줄 알아? 돈 내라, 돈, 현찰, 현금, 캐시. 야, 김창우! 내 젓가락 어디 갔어? 저기, 분명 저 배식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요. 아, 그게 제가 아무튼 저기 제가 찾아놓을게요. 저기 분명 있어요. 진짜요. 때리지만 마세요. 예, 분명 있었어요. 야, 이 씨발 말이라고 해!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갖고 와야지, 이 씨발! 짬밥을 똥꾸녕으로 먹었나? 빨리 안 가져와! 딴 중대에 가서라도 훔쳐와! 어? 예, 여부가 있겠습니까? 예,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. 제가 금방 갖다 드릴게요. 예. 아이, 밥맛 진짜. 아이, 우리 집 개도 안 맞겠네.
김비서? 어? 나야, 씨. 아, 나래도. 아이, 아빠 어딨어, 아빠. 어? 아, 씨발, 급하니까 빨리 줘. 아빠 바꿔. 막내냐? 여보세요? 아빠? 아빠? 뭐냐? 군생활 할만하지? 아이씨, 아빠! 나 오늘 밥 먹다가! 어? 아, 같은 부대, 씨, 병장, 새끼가! 뭐? 뭐라 그러는 거야? 사내 놈이 할 말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. 싱거운 놈아. 할 말 없으면 끊는다. 아니, 아빠, 아빠! 아이, 그러니까 그, 병장이 와서! 그참이 아빠 막 때렸어, 씨, 어? 나 가만히 있는데, 주먹으로 때리고, 막 코피나고, 정적이라는 새끼인데, 아빠가 그냥 빽 써가지고, 이 새끼 빵에 좀 쳐넣어버려, 이씨, 막 아빠 죽겠어, 넌 이제 젖됐어, 이 씨방새야.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? 어? 너 이제 콩밥 먹을 준비나 해. 젓가락으로 시커 먹게 해주지. 그래서? 아이, 그래서라니! 내가 맞았다니까, 내가! 자네 자식이 그깟 몇 대 맞았다고 쪼르르 달려와서 고자질을 해! 어? 그런 걸로 전화하려면 전화하지 마, 임마! 끊어! 아빠! 아빠! 아이씨, 아빠! 이런 미친 새끼, 또라이 새끼야! 야, 이 개새끼야! 니가 씨바 아람다녀, 보이스카우시오! 어디 씨바 아버지한테 고자지려, 이 고자새끼야! 어? 심장새끼 이거 아주! 연평이 부었지, 개같은 놈아! 이등병이 어디 전화지려! 뒤져 아주 그냥! 18,